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낸 40대 개그맨 K가 경찰에 붙잡혔다. 2024년 7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개그맨 K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씨는 7월 15일 새벽 1시 30분께 인천 서구 성남동 인천대로 성남 진출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은 전복됐으나 K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 동승자는 없었다. K씨 차량과 가드레일이 일부 파손됐으나 이 밖에 피해는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K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의 가족으로 보이는 분이 119를 불러에 이를 데리고 이동했다면서 조만간 K씨를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K씨를 불러 음주운전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K씨는 2004년 데뷔곡 SBS 개그 프로그램 우차싸에서 군대 네모반을 소재로 한 그런 거야 코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으나 최근에는 방송 활동이 많지 않았다. 그런 거야 코너라는 말에 김형인이 즉시 반박했다. 안녕하세요, 김형인입니다. 오늘 새벽에 논란이 된 음주 사고 40대 우차싸 개그맨 K씨는 많이들 실망하셨겠지만 저 아닙니다. 아침부터 이곳저곳 기자들까지 연락 오고 잠도 못 잤네요. 기사 댓글이며 저희 영상 댓글까지 걱정 반, 확신 반, 비난 반으로 엎지럽네요. 전에는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개그맨 기사 나올 때도 오해 많이 받아서 해명했는데 사건 사고에 관한 40대 개그맨 하면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 봅니다. 억울한 마음보다는 그동안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른 거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안심하시고 가정도 있는데 앞으로는 잘 살지는 못해도 똑바로는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사고치면 제가 제일 먼저 이곳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범 역시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대범한 TV 커뮤니티에 40대 개그맨 저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제 차는 SUV가 아니다라며 아토피 때문에 40일 넘게 술 못 마시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 김영희는 아니며 결국 개그맨 K의 정체가 드러났다. 권성호는 1977년 3월 20일 태어났고 SBS 7기 공채 개그맨 출신이다. 그의 키는 175cm이며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권성호 직업은 개그맨이며 현재는 개그를 떠나 사업가가 되었으며 가끔 팬더TV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다. 권성호는 2022년 2월 유튜브 채널 근황올림픽을 통해 오랜만에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권성호, 만취, 음주운전, 차 전복 사건,